여기는 6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한테만 엘리베이터 키를 줘서 저는 지금 그 키가 없기 때문에 6층까지 걸어 올라왔어요. 아이씨, 힘들어. 일단 여기는 보시다시피 채광이 좋죠? 제가 얼마 전에 이 건물에 더 넓었던 방을 올렸어요. 거기는 어젯밤에 계약이 됐고, 여기는 이제 그거보다 좀 작은 방입니다. 크기가 다양하게 있는데 중간 정도 크기? 화장실 창문도 있고,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4m 거의 20 가까이 되네요. 4m 19? 그러면 4m 20 가까이 됩니다. 4m 10이 넘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건 다 옵션입니다. 그리고 앞에 도로가 있어서 채광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2m 50. 가격은 일단 3천에 40입니다. 그리고 2층은 해당 층은 현재 6층인데 요층은 도시가스가 관리비 포함이에요. 그래서 10만원. 도시가스 포함 10만원입니다. 전기만 따로. 그래서 3천에 40에 10만원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요. 3천에 40도 되고, 제가 오늘 6천까지 보증금이 되는 분이 있어서 6천에 20 그리고 관리비 10만원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천에서 뭐 3천 미만의 보증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월세가 높을수록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중간방 크기의 방입니다. 3천에 40에 관리비 10만원이나 지금 6천에 20 정도 되는 아주 채광 좋은 남향. 신림역에서 가장 좀 땅값이 비싼 신림 5동 패션문화의 거리 딱 그쪽 라인이기 때문에요. 위치는 신림역에서도 아주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밤에 뭐 유동인구도 아주 많은 편이고요.